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알라디너 TV 테스트 동영상 촬영토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별다른 컨텐츠나 편집 영상 없이 라디오 방송, 그러니까 라방 진행하듯이 한번 해볼 텐데요. 오늘은 김영하 작가님의 산문집 시리즈 보다 말하다 읽다 이 책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. 최대한 자연스럽게 제가 줄 그어놨던 인상 깊었던 부분 공유하는 걸로 시작할까 합니다. 이 세 권 중에 어느 책을 먼저 읽어도 무방해요. 원하시는 책을 먼저 읽으셔도 좋아요.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부분은 읽다. 이 책에서 가장 통쾌함을 느꼈던 단락부터 시작을 할게요. 65페이지에 접어두었던 책장을 펼치자마자 나는 콩나물과 두부의 세계에서 바로 그 이상한 세계로 점프할 수 있었다. 그리고 67페이지 같은 책을 읽었다는 것은 두 사람의 자아 안에 공유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뜻이니까 이거를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있는데요. 앞뒤 단락을 보았을 때 그 젊은 작가의 젊은 어린 시절에 그 어떤 현실 상황 속에서도 책을 펼치면 점프를 하게 되는 현실 세계가 아닌 그 어떤 꿈과 희망의